제가 유튜브 방송용으로 찍고 있다고 하니까. 오늘 우리는 네, 2007년 12월 5일 개성관광 처음 들어갔던 날을 12주년 기념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여기는 임진강과 한강이 만나는 네, 분단의 경계 아주 가까운 자리에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장준하 공원 와서 장준하 선생님 말씀대로 우리가 저국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여 우리의 선조들은 저국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다시 못난 조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 이 피눈물을 흘리면서 저희가 저기 보이는 통일전망대 통일기원북을 타종하러 갑니다. 우리 저희가 통일기원북 타종을 세계에 알려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가 그러면 제일 먼저 행사니까 저희가 국기에 대해 경례부터 하겠습니다. 국기는 저기 오두산 통일전망대에 보이시는 국기를 향해 경례하겠습니다. 국기에 대해 경례! 바로 다음 순서는 저희가 여기서 저기 통일기원부까지 저희가 가는 선발대 입장이 있겠습니다. 선발대는 이 방향으로 이렇게 여기서 개성에서 금강산 가는 길 이 뒤로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발대 입장! 다음 순서는 저희가 호소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호소문은 다시 열어 남과 북의 화합과 세계 평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고려 태조 안건의 철원 개성 천도 1100주년을 기념하고 장차 철원 연천 파주 고향 서울 김포 광화 개성 해주 남포 평양 등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 동아시아 유럽 등 세계와 교역했던 그 고려 물길을 다시 열어가며 한반도 역사와 풍요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상과 대만 적용 합자하여 임진과 한과 북과 개성과 대동강 등 한반도 평화적 교류와 협력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2019년 여수도 개정 국도 1100주년 기념인 개성관광 10주년 기념식에 자리해 주셔서 개성 가는 길 한반도 평화와 번영에 기대하겠습니다. 이제 개성 백인입니다. 그저 본인의 천년 기념길. 아깝게는 2007년 12월 5일 개성 관광을 기념하는 신발을 선언합니다. 2019년 12월 5일 천년 기념길과 개성 가는 길을 여는 개성 관광 체계 국민운동본부 열립니다. 호소문 낭독 감사드리고요. 예. 다음 순서로는 저기 개성관광 잠깐 설명해 드리면 딱 12년 전 오늘입니다. 오늘 저희가 개성의 문을 CIQ를 법적으로 열었죠. 저희가 남북이 서로 합의해서 신변안전보장을 충분히 했었고 그 길을 저희가 다시 한번 열어보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10만 명 중에서 저희 9명 오셨는데요. 저희가 일단 100이라고 하니까 저희들이 크게 뭐 섭섭하지는 않는 것 같고요. 다시 저희가 개성관광 열릴 때는 현대아산에
하진 않지만은 언젠가는 저희들이 이 길을 꼭 가야 되는 길이라고 생각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저희 개성 가는 게 다 같이 함께 갈 길을 간절히 부탁드리는 다음 순서들은 저희가 송도 팔경에 대해서 잠깐 우리 상황 시장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개성 지금 우리가 개성이라고 부르지만 네. 고조 시대에서는 송도라고 불렸고 이제 고려 때 즉 수도 고구려 삼았던 고려 때는 배경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래서 고려가 철원에서 정복해가지고 1219년 그러니까 1100년 전에 뱃길로 철원부터 인진강 그 배를 타고 왕건 태조 왕건과 이제 우리는 그 신하들과 백성들이 새로운 도로 배경으로 배를 주로 그때는 국로보다 수로가 더 편했으니까 뱃길로 그 배경으로 천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배경에 개성에 아주 유명한 절경 8개를 조선시대 때 송도팔경 내고 그렸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자동심승, 1번이 자동심승, 청교성객, 청교성객이라는 거, 그 다음에 국산영웅, 그 다음에 서강풍설, 그 다음에 백악풍웅, 황도 만조,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가는 장단석교, 지금은 임진적벽이라고 부릅니다. 임진적벽은 좀 빨갛거든요. 그 벽이 그 임진강의 주상절리가 빨갛게 바른 임진적벽으로 보이는데 그때 당시는 조선시대는 장단석벽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도 유명하죠. 우리도 알고 국어 시간에도 많이 배웠던 박연폭포 이렇게 8개가 개경 개성팔경 즉 송도팔경이라고 합니다. 장단석벽에 대한 지혜를 기어다니라고 읽어주시죠. 다 못 외웠는데 저희가 기억나요. 장단석벽을 하고 유현장단석벽을 당당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주십시오. 장단석벽의 시구절은 이렇습니다. 올해는 꽂아놓은 듯 성벽 솟구쳐 올랐고 공중에는 검은 절벽이 펼쳐져 있구나. 어령이 물결을 보니 물굽이 백리에 손빛이 감도네. 다른 수정빛으로 잡히고 꽃은 비단 더미로 쌓여있네. 그림배에 수를 싣고 후가 불리며 하루에 천박지를 돌아다니네. 네, 이렇습니다. 장단석벽에 대한 시구는 제가 한 게 아니고요. 천년 전에 제 조상님 쓰셨던 친구를 제가 사서 읽어드려서 지금 읽어봐도 참 아름다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순서로 축가를 저희가 부탁드리는데 다 같이 함께 축가 준비되시면 축가 추천을 제가 다 같이 따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임진강이라는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임진강. 아시는 분은 큰소리 해주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입으로 라도 따라 해주십시오.
하지만 저희가 예, 인증을 하기로 하고요. 예, 다음에 저희가 이제 환영 메시지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환영 메시지를 여러분 내일 추운 날 이 엉덩돌아래 저희들이 독립운동하시는 우리 반주환 선생님의 흉내라도 이렇게 내본다는 게 이렇게 어렵다는 걸 저희가 이제 깨닫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시베리아 벌판에도 만주 벌판에도 진짜 죽음을 넘나들 어떤 그래 흉내를 살짝 내봐도 이렇게 어려운데 저희들이 그 마음을 저희가 가졌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이제 일일이 이렇게 한 분 한 분 다 소개시켜 드려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저희들이 하늘을 또 인사드릴 수 있을 거고요. 저희가 이제 다음 순서도 저희가 이제 출발선서 있습니다. 저희가 출발선서는 저희가 한번 앞에 저희가 있고 뒤에 저희가 다 같이 이렇게 있게 되어 있는데요. 앞에 오늘 지금 오시는 강준환 선생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알고 계시는 저희 정태훈 사무총장이 출발선서 출발선서 오늘 우리는 안진강과 한강